팀장, 보기보다 성격이 급하시네. 전화 누님한테 먼저 상의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런 중요한 걸 왜 일방적으로 결정합니까? 그리고 그 드라마 그 감독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? 우리 누님 데뷔 때부터 쭉 챙겨주셨던 분이에요. 그래서요. 그래서요라니요. 아니 고작 영화 내신 때문에 드라마를 엎어요? 내신면 어때요? 그 감독 다음번에 중년 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. 미리 데뷔해야죠. 베니스 가고 싶지 않으세요? 레드카펫 밟는 거 싫으세요? 영화제 수상한다는 보장이 어딨어요? 황 팀장은 배우 송미령을 못 믿으십니까?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이 누님한테 까인 겁니다. 신준호 대표님! 그 드라마 제작자랑 도박해서 빚지셨죠? 그거 갚으려고 송 선생님 카드 내민 거 아닌가요? 너 그거 사실이야? 그렇게 일하니까 배우 송미령이 내리막이 된 겁니다. 신 대표 너무 말 함부로 한다. 아니요, 제 말은... 됐어.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. 누님! 누님, 그 자식 말 믿으시는 거 아니죠? 아니, 제가 설마... 네가 감히 나를, 이 송미령이를 도박과 판돈으로 만들어?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럴 리가 있어요? 나 정말 억울합니다. 누님 그 드라마 기획안 보셨잖아요. 작품이 좋으니까, 좋으니까 선택하는 거예요. 나가! 우리 회사 당장 꺼져! 누님,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? 어떻게 나한테! 네, 알았어요. 됐습니다. 관둘게요. 다 관두죠. 끝냅시다. 까짓 뭐 나 딴 거 해먹고 살면 되니까 관두자고. 꺼지라니까? 대신 내 집 앞에서 얼씬도 하지 마! 무섭지 않으세요? 뭐가? 무서울 텐데. 배우 송미령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만큼 아는 사람 있어요?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닙니다. 네, 이러는 거 아니죠. 누님이 양심 있다면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! 미쳤나? 엄마 왜요? 예, 가서 옷 갈아입고 와. 어디 가게요? 원피스 입어. 그거 그때 그 할머니 팔순 때 입었던 거. 야, 회사 정말 크다. 야, 이렇게 큰 회사에서 너한테 제안하는 거 보면 네가 정말 가능성이 있긴 있나 보다. 엄마, 어쩌려고? 아무 말 말고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. 아유, 나 배우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, 진짜로. 알아. 그치만 뭐 날 때부터 배우가 어딨어. 하면 하는 거지. 엄마. 기죽지 마. 어깨 펴.